왜 아무도 없지? 연락을 받고 도착한 택시기사는 손님의 집 앞에서 경적을 울렸다. 몇 분을 기다려봐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기사는 다시 한번 빵빵 경적을 울렸다. 오늘의 마지막 손님인데 그냥 퇴근해버릴까? 그러나 이내 마음을 바꾼 기사는 근처 공원에 차를 주차한 후 손님의 현관문을 두드렸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안에서 나이 많은 여성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몇 분이 흐른 뒤 90대쯤 돼 보이는 할머니가 여행 가방을 든 채 문을 열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으며 가구들은 모두 포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죄송하지만 가방을 차로 가져다 주시겠어요? 그녀는 기사의 팔에 의지해 천천히 차로 걸어가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주소가 여긴데 시내를 거쳐서 가주시겠어요? 할머니의 제안에 기사는 머리를 끄적이며 말했다. 그 길은 제일 빠른 길이 아닐 텐데요. 괜찮습니다. 급하지 않으니까요. 전 오늘 호스피스로 가야 해요. 눈가가 촉촉해진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제가 오래 살지 못할 거래요. 그 말을 들은 기사는 조용히 미터기 스위치를 끄며 말했다. 어느 쪽으로 가드릴까요? 두 시간 동안 그들은 할머니가 남편과 살던 집에 들르고 소녀 시절 춤을 배웠던 곳을 지나는 등 시내 곳곳을 드라이브했다. 그녀는 때때로 어떤 빌딩이나 길가 구석에 세워달라고 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곳을 응시하곤 했다. 그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피곤하네요. 이제 갑시다. 마침내 택시는 호스피스에 도착했다. 얼마죠? 돈은 안 내셔도 됩니다. 기사는 진심으로 친절을 베풀며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당신은 늙은이에게 잠깐의 기쁨을 주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는 삶에서 그때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화가 난 기사가 할머니를 데리러 왔다면, 그녀를 급히 목적지에 데려다 주려 했다면, 집 앞에 가지 않고 그냥 떠나버렸다면, 이런 아름다운 순간을 놓쳤을 것이다. 우리는 매일 몇백 명의 사람들을 스치고 지나간다. 아주 사소하고 목적도 무게도 없는 그런 순간들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조급하고 서두르기만 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경험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자주 놓친다.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만 그런 순간들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먼저 다가가지는 않는다. 계획하지 않은 선의를 누군가에게 베풀 때 어쩌면 우리는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찮게 느껴지는 순간도 빛나는 보석이 된다.